여러분들, 여기는 JS 호텔 지하 2층에 위치한 김대환 MMA 체육관입니다. 로드 FC 파이터 겸 펄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김형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드 FC 파이터 겸 펄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수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뭘요? 아니, 털. 털이요? 네, 여기... 이건 너무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냥 뭐 좀 싼 게 아니라 비싼 거. 아, 이거 관리를 받는 게. 아니, 왜냐면 그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까지 싹 다 바르는 건데 이거. 네, 진짜 너무 이쁘게 털이 자랐어요. 아, 진짜 보시기에는 뭐 까칠까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로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오늘 저와 대결을 하실 때에 네. 미니게임 할 때 네. 제가 이기면 만지게 해주세요. 오케이, 골. 저희가 오늘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이제 제 후배들이랑 같이 레슬링 컨텐츠 하는 걸 봤어요. 아 저기 네. 송파 레슬링 그분. 네, 제 후배예요, 후배. 아. 네. 그 레슬링을 배우셨으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MMA에 종합격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 배우셨다 그랬죠? 태클 기본적인 거 한 번만 그냥 살살 한 번만 해보고 살살 딱 네. 들어 살살 네. 들어가 네. 아래에서 시작해서 네. 잡고 오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아 틀렸어요. 네. 네. 자 머리가 오스톡스 그러니까 왼다리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왼손이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잽을 치실 때는 보통 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숙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머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 왼다리가 깊게 들어와 보세요. 하나가 왼다리가 깊게 쭉 그렇죠. 그 다음에 태클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머리가 가는 방향 쪽 잽은 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네. 숙여지거든요. 네. 뒷손 같은 경우에 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숙여지고요. 네네네. 잽을 쳤을 때는 머리가 가까운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시는 거고. 아, 이 연계. 그럼요. 이게 뭐 MMA가 머리가 앉으면 못해. 아시잖아요. 운동 머리 앉으면 못 하잖아요. 아, 운동하는 사람 IQ 높아요. 네. IQ 138. 이제 잽 들어갈 때는 머리. 네, 머리가 이쪽. 그렇지. 응. 그렇죠. 오케이. 오, 맞아요. 오호. 이 다리가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네. 하나가 들어오고 뒷다리가 따라 들어와요. 네네. 이렇게 따라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미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로 미는 거다? 머리로. 이게 뽑는 게 아니라? 뽑는 게 아니라 레슬러들 보면 목이 두껍잖아요. 목이 두꺼운 이유가 다 머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밀려고 해도 머리로 미는 건데 목 힘이 없으면 머리로 못 밀잖아요. 잽 하나 치시고 들어가서 뒷다리 머리. 그렇지 오케이 아 저는 목이 길어가지고 아 목이 엄청 기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잽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리가 하나 둘 머리로 셋 잽 치고 들어왔다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일단 잽과 그리고 뒷손 나갈 때는 이제 맞아요 어떻게 뭐야 하나만 뭐야 저 지금 달아요. IQ 138 인정. 와 인정. 진짜 맞아요. 뒷손도 나가면 체중이 이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네. 이 다리에 실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싱글렉. 싱글렉. 이건 싱글렉. 나가면서 그다음에 뒷다리가 나오면서 오케이. 네. 싱글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허리를 딱 피신 상태에서 다리를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지. 근데 몸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내 가슴에 딱 붙여놔요. 네. 근데 붙여놓은 상태에서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 골반에서 뽑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각선 밑으로 쭉 뽑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게 되겠죠. 이제 내추럴하게 딱 했을 때 잡고 오케이. 뽑아. 오케이. 바로 뽑죠. 자,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뒷손을 치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가 들어가면서 그립을 잡아줘. 그 다음에 이 다리가 골반에서 뽑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니 편해서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차는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 손가락이 다 부러지시고 다치세요. 아 다칠 수 있다? 네. 옷을 잡는 게 없잖아요. 옷을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몸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자꾸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야. 기독교 애. 아 크리스찬이시구나. 네, 아, 살끼리 상대방 살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완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전완근. 전완근을 사용해서 이건 전완근이 힘이 딱 없어지면은 안 그립이 딱 풀리게 되는 건데 손가락을 붙여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붙인 상태 그대로 포개. 그 다음에 딱 그립을 잡고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이 차이인데 엄청 틀려요. 진짜 달라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마랑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립을 기도하는 것처럼 잡고 이렇게 쪼잖아요. 힘이 없어. 힘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잡고 쪼잖아요. 엄지손가락을 붙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게 좀 헐렁헐렁하다 팔이 길어서 헐렁헐렁하다 그러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고 내 몸 쪽으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아 수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더블렉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 수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잽 주고 나서 들어가서 들어왔잖아. 여기서 이제 머리로 미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네. 머리를 떨어뜨려 주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우리 다리를 뒤로 빼주는 거. 스톨.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맞아. 제가 더블렉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면 머리를 치워서 그렇죠. 그렇지. 오, 맞아요. 여기서 제 팔을 그립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 거야. 지렛대 역할이구나. 쭉. 와. 여러분들 레슬링은 과학입니다. 싱글렉 같은 경우에는 잡으셨다. 그러면 다리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이 다리가 바깥쪽에 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 손을 상대방 오버훅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껴서 내 허벅지를 딱 잡아서. 이 역으로 당하네. 네. 상대가 들어오는 그 팔이나 다리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레슬링은 진짜 그 힘을 이용하는 스포츠예요.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잡으시면 다리를 바깥에 빨리 놓고 오버복으로 넣어서 허벅지를 쭉 딱. 내 허벅지를? 지렛대. 그렇지. 오케이. 이건 진짜 지렛대.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더 멀리 이렇게?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 손은 내 머리를 못 붙이게 밀어내. 그렇지. 이렇게 UFC나 뭐 격투기 로드 FC나 보시면 이 자세 엄청 많이 나와요. 잡으시면 다리 바깥쪽으로 놓고 오버 껴서 허벅지 그 다음에 이 손은 머리 내 머리 밀어줘 이렇게. 그렇지. 되게 보기만 했을 때는 이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만약에 태클이 성공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뇌절이 와서 바바바바바 그죠. 적어도 MMA에서는 테이크다운을 시켰어도 끝이 아니라 왜냐면 주짓수 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테이크다운을 당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마랑님도 그 주짓수를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네, 주짓수를 해보셨으니까 가드 패스라는 동작을 아실 거예요. 네네네. 가드 패스 동작을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나 둘 밀 때 머리로 밀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 우리 그 길로틴은 아시죠? 길로틴 알죠? 길로틴을 안 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랑님이 저한테 태클 들어와 보시면 제가 살살 할게요. 자 들어와서 테이크다운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동작 이 가드에 닫히면 길로틴을 그냥 당해요. 테이크다운에서 아까 제가 넘어뜨리는 걸 보여드렸는데 가드가 그러니까 하나 둘 들어간 상태에서 이 다리가 가운데로 가는 순간 상대방이 상대방 가드 안으로 가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나가지면 가드 패스. 가드 패스가 딱 되죠. 와. 이렇게 간단한 스텝 하나 차이가. 근데 초보자분들은 힘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택 들어가서 막 들으려고 그러면 그런 순간 길로틴을 당하는 거고. 자, 잽이 나갔을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그렇지 그래. 오케이 그렇죠. 야, 138 맞다. 아니 왜 좀 이 줄었는데 왜 마사지 받으러 가도 여기가 주물러주고 싶은데 막 이런 데 막 짚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만 짚어주는 그치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레슬링이나 또한 뭐 MMA 혹은 뭐 주짓수 여러 가지 투기 종목 배우시고 싶으시면 이곳 김대환 MMA입니다. 여기는 서현역 JS 호텔 지하 2층에 있고요. 로드 FC 대표님께서 네, 맞아요. 직접 운영하시는 자주 오십니까, 대표님? 맨날 오세요. 맨날 오세요. 맨날 오세요. 아니, 마랑 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고 이렇게 피드백 많이 받고 있는데 스포츠 채널이잖아요. 그 저도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마랑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보고 배웠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뭘 잘하시네. 운동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마랑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방송 컨텐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탈튜브의 김영수였습니다. 마랑님, 예, 마랑님. 감사합니다. 로바.